안녕하세요. 맥키네 지혜투자클럽입니다. HLB 기술적 분석으로 살펴본 이제 3만 원의 의미는 무엇일까? 이 부분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장전에 HLB 관련 특히 이제 뭐 나노전에 나노코박스 관련되는 특별한 이제 기사가 국내 보도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미증시가 이제 장 초반에 어떤 등락이 오장에 이제 다시 또 급락으로 또 내려가면서 이 유동성 축소 관련되는 금리 인상 이런 부담감들이 오늘 또 증시에서 이 코스닥 위주였던 약세 흐름이 기관 외국인들 매도세와 더불어서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장중에 나노젠의 나노코박스 관련해서 HLB 관련주들도 HLB가 이제 3.59% HLB 제약이 이제 불성실 공시 관련된 어떤 공시가 어제 이제 떠 있는 상태에서 6%로 가장 하락폭이 좀 컸고요. 전반적인 어떤 하락이 한3% 이상 정도 나오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제 나노코박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월달, 3월달, 3월달 상용화 예정 이런 부분들이 현지 보건부 당국은 아닙니다만 이 나온 상태에서 2월달에 그렇다라고 하면 1월달에 나왔던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통해서 이 약사법에 따른 이 나노코박스 관련해서 임상 지역의 감염률 데이터만 이제 제대로 정리되어서 넘어간다면 이 자문위로 넘어갔던 부분에서 유통등록증 관련되는 부분의 어떤 심사가 되어서 이 보건부의 최종적인 승인 관련되는 부분이 2월달에 나올 어떤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은 상태인데 아직 이제 관련된 어떤 기사가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SNS라든지 다른 이제 아이박의 사이트라든지 이제 베트남 이제 백신 센터 이런 쪽에서도 ARCT와 더불어서 나노코박스 관련되는 승인 기대감들을 계속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태죠. 그리고 이제 노바백스도 FDA에서 이달에 어떤 승인 관련되는 부분이 좀 계속 이제 기대되는 어떤 흐름이죠.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매년 계절독감까지 맞아야 되는 어떤 흐름, 그리고 이제 WHO 기준으로 한50% 정도 되는 이전 세계 어떤 그 백신 접종 완료를 본다라고 하면 후발주자 이제 뭐 저소득 국가라든지 이런 쪽에서 특히나 부스터샷으로서 안전성과 유통성, 가격 뭐 대량 생산에 유리한 제조업 형태의 단백질 백신이 상당히 뭐 기대가 되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나노코박스도 이런 어떤 분위기에 된다라고 하면 HLB 입장에서는 작년 8월 달에 맺었던 MOU 이후에 본고약 어떤 모멘텀과 WHO 관련되는 승인 어떤 기대감들이 이제 같이 연속되는 어떤 재료 모멘텀이 있는 상태죠. 그리고 이제 오후에 이제 뭐 기사 보시게 되면 뭐 요게 이제 페이스북에 뭐 올라왔던 뭐 내용들인데 현지에 이게 어떤 뭐 특별하게 어떤 강제성이라든지 뭐 팩트 관련되는 부분이라기보다는 기대된다 뭐 이런 내용의 뭐 기사들이겠죠. 그리고 이제 한 꼭지를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아침에 이제 특히 최근에 이제 주가 급락과 더불어서 작년 2021년도 6월 말 현재 이제 시장에 이제 제약 바이오 헬스케어 관련되는 144 관련되는 기업들 중에서 외국인들 5% 이상 지분 보유한 게 47개인데요. 올 1월 달에 이게 46개시니까 뭐 개수로는 차이가 없습니다만 지분율 어떤 감소가 지금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금리 인상, 유동성 축소 이런 쪽에서는 성장주의 어떤 금리로 할인한 이 내재 가치였던 그 하락률 소위 말해서 멀티플 관련되는 부분들을 축소할 수 있는 흐름에서 페어 트레이딩을 주로 하는 외국인 입장에서는 이제 지분 축소를 하는 어떤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가증권 상장 기업 뭐 제약사 중심의 흐름에서도 지분율이 작년 6월 달 대비해서 올해 1월 달 대비해서 대부분이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다음에 코스닥 기업 중에서는 이제 HLB 관련주로서는 HLB 생명과학이 있습니다. HLB 생명과학 부분이 있고 이제 5% 이상에서 이제 5% 이하로 이제 줄어서 탈락된 기업이 이제 과거의 G3BNT죠. 지금 3.34 지금 HLB 테라피틱스에 해당되는 이런 흐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요런 어떤 흐름이 있고, 그 다음에 HLB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6.54에서 1월달 기준으로 한5.29% 이런 어떤 흐름들이 있습니다. 자, 기술적 분석으로 한번 HLB의 흐름들을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HLB를 장기적으로 하셨던 분이라든지 최근에 들어오셨던 분인지 여러 가지 사례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뭐좀 흐름이 좀 셌던 게 2019년입니다. 2017년 이후에 이제 글로벌 임상 관련되는 부분 이야기가 나오면서 특히 이제 2017년, 2018년도가 이제 사실 바이오주들이 급등하던 때였습니다. 뭐이 바이오시밀러라든지 임상의 어떤 기대감들이 2018년도, 19년도에 나오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2018년도에 주가가 급등했다가 2019년도에 뭐 신라젠 HLB, 헬릭스미스의 어떤 임상 결과가 성공하지 못하면서 주가가 이렇게 많이 급락을 했다가 이 에스모에서 이제 반전이 좀 나오면서 HLB는 뭐 저점 대비해가지고 거의 10배 이상 또 단기 급등을 했다가 NDA 신청 관련되는 기대감이 그 뒤에 지금 올해까지도 이제 특별하게 진전사항이 지금 없는 상태로 그 뒤에 이제 행보를 하다가 모멘텀도 좀 이제 잃은 상태에서요. 2021년도에 이제 작년도에 초반에는 또 이제 한가까지 가는 어떤 흐름들이 나왔다. 이제 뭐이 정선이 리스크가 있는 상태에서 그러다가 이제 베트남 백신 관련되는 나노코박스 기대감으로 이제 주가가 이렇게 9월달까지 올라갔다가 또 이제 7만 원 부근에서 또 이제 절반 이하로 내려오는 흐름들의 어떤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게 월봉인데, 월봉에서 보시게 되면 이 장대 양봉이 나타났던 요 이제 2018년도의 어떤 자리들이 요게 한 26,000원권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도에 나타났던 월봉상에서 장대 양봉이 여기거든요. 보통 이걸 일봉으로 치환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보통 이제 양봉이 나타났을 때 양봉의 시가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어떤 지지 가격인데, 이 지지 될수 있는 어떤 흐름들이 작년 뭐 11월달, 12월달에 이탈되었다가 장중에 조금 이제 3만 원대 중반 정도가 나오다가 회복을 못한 상태입니다. 보통 이게 일봉으로 보신다라고 하면 양봉의 시가를 이렇게 이탈하고 난다면은 한 3거래일 정도. 그러니까 이제 사실 요걸 이제 일봉이라고 보시게 되면 이제 이번 달하고 다음 달, 그러니까 1월달, 2월달이죠. 그러니까 지금 2월달이니까 이번 달에는 뭔가 이제 반등이 좀 나와야 되는 거고, 가격의 비율로 본다고 하면 이미 이제 거미탄에 있는데 시간적으로는 2월달이 상당히 좀 중요한 거죠. 그래서 라운드 넘버 가격이 어떤 3만 원, 윗단 3만 원 중반대가 사실은 회복을 해야 되는 어떤 흐름이니까 3만 한 5천 원대에서 한 4만 원대의 흐름 자체가 이제 단기 이탈로 다시 이제 회복하는 어떤 흐름이고, 이제 이 흐름이 안 나오면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기술적으로는 밑단에 있으면서 행보를 하는 흐름이죠. 그 가격이 이 2019년도였던 가격으로 본다라고 하면 그게 이제 한 26,000원권 정도, 2만 원대 중반 가격이 나오는 가격인데요. 보통 이제 2019년도에도 보면 장대 양봉이 나오고 난 다음에 고점 대비해가지고 이렇게 빠지고 난 다음에 이 양봉의 시가까지 안 내려오고 난 상태에서 이제 좀 행보를 하면서 2020년도에 이제 하반기 한번 반등이 한번 나왔습니다. 이 반등이 나왔다가 이제 이 가격까지는 내려가지 않고 그 중간에서 이제 다시 뭔가 기준이 될수 있던 양봉의 월봉을 냈던 어떤 자리에서 이 양봉이 나올 때마다 이렇게 좀 거래량이 나왔고, 근데 이 원봉이 나왔을 때 거래량이 나왔고, 작년 이제 9월 달에 양봉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좀 터지면서 추가로 좀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이 9월달, 10월달에 있었습니다만 고점을 못 넘어가면서 거래량을 상당히 좀 축소시키면서 그냥 흘러내리는 어떤 흐름들이 바이오주들 전반적으로 좀 사실 좀 나타났기 때문에
뭐 HLB 입장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어떤 시장에서 바이오주들이 지수가 한30% 이상 빠졌기 때문에 개별 종목으로 50% 이상 빠진 종목들이 거의 3분의 2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HLB도 이제 그런 흐름으로 가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일봉을 보시게 되면 추세 지표를 먼저 한번 살펴봐 드리면 요 이제 캔들 위에 있는 파라볼릭자였던 변함이 2021년도에 급락하면서 바뀌었고, 이 부분들이 월봉상에서는 아직 이제 개선이 없었습니다. 근데 주봉상에서는 이제 나노코박스였던 기대감으로 이제 이때 한번 장중에 한번 그 주봉상으로 한번 들어올렸던 7월달 이후에 이제 이 추세였던 변화가 쭉 나타나다가 이제 10월 정도에서 이제 다시 또 추세였던 역전이 나타났죠. 그이 흐름에서 계속 이제 추세였던 하락 돌리지 못하는 어떤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일봉에서는 이제 그러한 흐름에서 이제 단기적으로 어제 오늘은 이제 캔들 아래로 단기 이제 추세가 좀 바뀌어 있습니다. 아직 이제 뭐 3만원 중반이라든지 20일 이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회복하진 않았습니다만, 1월 말에 2월 초에 나왔던 어떤 반등으로 이 볼린저 밴드 하단에서 이제 중심선까지 아직 여기 회복을 안 하고 여기 장중에 좀 터치하고 또 밀려 내려가면서 옆으로 가고 있습니다만, 이틀 정도 일단 가격은 빠졌습니다만 이제 추세였던 전환 시그널이 이제 파라볼릭자로 나왔는데, 이 가격으로 보게 되면 라운드 넘버 가격이 한 3만 원이 좀 애매모호한 자리죠. 요 라운드 넘버 가격이 계속 이제 유지가 되면 박스권 이제 하단으로 좀갈수 있는 흐름인데, 월봉상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26,000원대가 이제 밑단후에 이제 있는 상태에서 이 2021년도에 양봉이었던 이 36,000원대 이 흐름에서 이제 박스권 고점과 저점을 새로 만들지 말고 바로 여기서 좀 돌려줘야 되는 라인인데, 이게 이제 지금 3만원대 가격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여기도 좀 치열한 공방을 하는데, 시간을 계속 보내버리면 박스권 하단이 좀 형성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어떤 지체가 없는 상태에서 빠르게 이제 3만원대 중반 정도로 가야 이제 어떤 재료의 반영. 왜냐면 2월달, 3월달에 나노코박스였던 베트남의 이야기들이 결과를 낼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이제 마지막 단계라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3월달 이후로는 이제 뭐 긴급 사용 승인이 아니라 뭐 정식 사용 승인 어떤 그런 어떤 흐름으로 가야 되는 어떤 상황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흐름에 있을 때 주가가 이제 더 이상 안 빠지고 이 부분에서 이제 있으면서 이제 놀려지는지. 그래서 3만 원대는 이 자리가요, 유지가 되지 않는다면 밑단이 열렸다 버리면 지금 시장 상황이 그렇게 좋지가 못하니까, 그 시장 상황을 압도할 수 있는 어떤 재료가 있는 상태에서 수급이 좀 돌면서 받치고 있는 상태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바이오주들이 전반적으로 다 그런 어떤 종목의 흐름들을 보여주는 종목이 거의 지금 존재하고 있지 않죠. 그래서 HLB가 3만 원대를 최소한 유지하고 있으면서 3만 원대 중반, 그리고 이제 그 프랑스 발레바이였던 사례를 제가 계속 이야기 드리는데, 거기서 뭔가 한번 흐름이 나오게 되면 큰 흐름이 한번 나오죠. 근데 이게 추세적인 흐름은 지금 나오기는 좀 쉽진 않은 흐름입니다. 그래서 자, 이 흐름으로 이 3만 원대 중반, 4만 원대 이 흐름이 언제 이제 나노코박스의 어떤 흐름으로 HLB의 주가 흐름이 나타나는지, 이게 이제 뭐 2월달, 3월달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다. 그래서 이게 3만 원 밑에 가서 반등해 버리면 목표로 할수 있는 단기 반등치도 좀 낮아지니까, 3만 원대가 이탈되지 않는 상태에서 뭐 제일 좋은 거는 35,000원대가 유지되면서 이제 올라가는 흐름이 나와야 주가의 어떤 탄력적이 있는데, 이게 좀 쉽지 않은 흐름이죠. 그래서 3만 원대 라운드 넘버 가격이 안 깨지면서 유지되면서 뭔가 그 흐름이 나와야 되는 게 이제 그 HLB 주가 흐름이 중요하니까, 이 부분이 어떻게 좀 지켜지는지를 계속 이제 다음 주에도 체크하시면서 빠르게 이제 베트남 소식들이 전해지기를 좀 한번 살펴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